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4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아스 캐릭터, 보아스의 성품이란 제목으로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One day Ruth's mother-in-law Naomi said to her, 어느 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My daughter, I must find a home for you where you will be well provided for.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야만 하겠다. 그곳에서 너는 잘 제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네, 무슨 말이죠? 네가 이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러한 너의 가정을 꾸려주고 싶다. 언제까지 이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느냐? 너에게도 정말 가정이 필요하고 결혼 재혼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Now, Boaz, with whose women you have worked is a relative of ours. 자, 지금 네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이런 여자들, 그런 여자들과 함께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친척들 중에 하나이다. Tonight he will be winnowing barley on the threshing floor. 오늘 밤 그가 그 타작 마당에서 그 보리의 키질을 할 것이다. Wash, put on perfume, and get dressed in your best clothes. 씻고 향수를 바르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도록 하라. Then go down to the threshing floor. 그리고 나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But 하지만 don't let him know you are there until he has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하지만 네가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끝날 때까지는 알리지 말라. When he lies down, 그가 누우면 note the place where he is lying. 그가 눕고 있는 곳을 잘 확인했다가 then go and uncover his feet and lie down. 가서 그의 발을 벗기고 그의 발에 있는 그 이불이겠죠? 이불을 들쳐내고 lie down 그 밑에 누워라. He will tell you what to do.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I will do whatever you say, Ruth answered.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룻이 답변했습니다. 지금은 청혼할 때 남자든 여자든 자유롭게 청혼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함부로 여자가 청혼을 못했을 거예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문화가 여자가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당신과 결혼하고 싶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지금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청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청혼은 내가 당신을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여자는 절대로 자기 의지대로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라고 말을 꺼내게끔 여자가 어떤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신호를 이제 보내주라라고 얘기를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루시 보아스가 루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다면 아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아스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저녁이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게 되면 뭔가 가벼운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루시 젊은 그리고 향수를 뿌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아리따운 룻을 또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이 여자가 지금 옷을 저렇게 꾸며 입고 어떤 남자를 홀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보아스도 모르게 이런 일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밑이라는 것은 그 여자가 스스로 남자 몸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밑에 있으므로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당신의
그 옷자락, 옷자락을 덮음으로 해서 당신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가 원하면 결혼 청혼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만약에 다리 위로 올라오게 되면 만약에 바로 옆에 눕는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인 거죠. 다행히 남자가 좋아하면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는 발 밑에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원하면 결혼을 하는 거고 원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안한 거죠. 자, 이제 그 보아스의 그 성품을 이제 이런 저는 이 3장 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저는 보아스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이거든요. 정말 보아스는 너무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So she went down to the threshing floor that night. 그날 밤에 그래서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And followed the instructions of her mother-in-law. 시어머니의 그 지시를 따르게 되죠. After Boaz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and was in good spirits, 보아스가 이제 수확하고 나서 이제 먹고 마시고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He lay down at the far end of the pile of grain and went to sleep. 그래서 그 곡식을 쌓아놓은 곳 끝에 가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당시 그 곡식을 수확하고 그 수확한 주인은 그 잔치를 벌인 다음에 그 다음에 끝에서 그 밭에서 이제 잠을 자는 게그 당시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Then Ruth came quietly. 그래서 이제 루스는 조용히 다가와서 uncovered his feet. 그의 발을 덮고 있는 이불을 들쳐내고 and lay down. 그발 밑에 이제 누웠죠. 8절과 9절입니다. At midnight, the man was startled and turned over. 한밤중에 이제 그 남자가 보아스가 이제 깜짝 놀라서 이게 옆으로 이렇게 보니 and behold, a woman lay at his feet. 그한 여자가 발 밑에 누워 있는 거죠. He said, Who are you?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누구시오? And she answered, I am Ruth. 저는 루시입니다. Your servant, 당신의 여정입니다. Spread your wings over your servant. 당신의 날개를 당신의 종 위에 덮어 주십시오. For 왜냐면 you are a redeemer. 당신은 구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의 날개를 덮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거죠. 정중하게 청원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친절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은 나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 사랑합니다. 뭐 좋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 가볍거나 어떤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루스는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루스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지조 있고 정조 있는 여자로서의 그 품위를 지키면서 정중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Then he said, 그러자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May you be blessed of Yehovah, my daughter. 여호와께로부터 네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나의 딸아. You have shown your last kindness to be better than the first by not going after young men, whether poor or rich.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젊은 남자들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지만 따라가지 않고, 네가 지금 마지막 지금 이 보여준 이 행동은 처음에 네가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 온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데 지금 네가 이제 젊은 남자를 쫓아가지 않고 이 늙은이 나를 너의 시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바른 말을 하고 너의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Now, my daughter, do not fear. 그러니 나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I will do for you whatever you ask. 네가 요청한 것 무엇이든 너를 위해서 하겠노라. For 왜냐면 all my people in the city know that you are a woman of excellent.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이 도시에 있는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 아주 정말 훌륭한 여자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도 네가 훌륭한 여자라는 걸 알고 있다. 이 훌륭한 여자의 이런 훌륭한 방식으로의 이런 제안을 내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원하는 것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 어떤 그 남자로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저녁에 네? 그또이 향수를 뿌리고 아주 매력적인 그 젊은 여자,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정말 인정하고, 아, 정말 이 여자는 대단한 여자라고 정말 좋아하고 인정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 달라고 신호를 보냈을 때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거죠. 결혼하겠다. 하지만 먼저 뭐 손을 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And now it is true that I am thy near kinsman. 내가 너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 확실하다. Howbeit there is a kinsman nearer than I.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beit.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Tarry this night. 오늘 밤 여기에 있어라. And it shall be in the morning that if he will perform unto thee the part of a kinsman, well, let him do the kinsman part, but if he will not do the part of a kinsman to thee, then will I do the part of a kinsman to thee, as Yahweh lives. Lie down until the morning. 자, 오늘 밤 여기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너에게 그 친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행한다면 그렇게 그 킨스먼 친가 친척의 역할을 하도록 하라. 만약에 그가 그 너에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때서선 내가 너에게 그런 킨스먼 그 친족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살아 있으므로 맹세하는 말은 없지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처럼 그렇게 약속을 하노라. Lie down until the morning. 아침까지 여기에 그대로 누워 있도록 하라. 자,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그리고 네가 원하지만 우리가 좋아한다고 우리 감정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 법적으로 너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고 그 친족의 역할, 다시 말해서 너를 구속을 한다면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결혼하고 너에게 너의 아들을 낳아줌으로 해서 나오미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을 줄 사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법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의향을 먼저 물어보겠다. 그 전까지는 내가 너한테 손을 대지 않을 것이고 너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 그러니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아무 행동하지 말고. 굉장하죠. 대단합니다. 네. 그냥 손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법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룻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눕다가 만약에 룻이 허튼 행동을 하거나 보아스가 허튼 행동을 하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이제 구속하겠다라고 나서면 만약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보아스가 만약에 룻에게 손을 댔거나 룻이 보아스에게 손을 댔거나 그런 일이 또 발칵이 되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의 법적인 위치를 정확히 지키면서도 룻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룻에 대한 그런 행동도 정말 아주 순결하게 자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룻도 마찬가지로 그 옆에 그 다리 밑에 누움으로 해서 아무 행동도 아주 그 가만히 새벽이 올 때까지 가만히 거기 있음으로 해서 이 여자의 그 순수함 그리고 정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아스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행동을 정말 성숙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행동을 두 사람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로서 저는 보아스 이러한 행동을 하는 보아스가
너무 좋고요. 또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보아스 행동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러한 아름다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상하게 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So she lay down at his feet until morning, but got up while it was still dark. 그녀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한 대로 보아스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아침까지 아침 올 때까지 그발 밑에 누워 있다가 여전히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Then Boaz said,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Don't let it be known that a woman came to the threshing floor. 한 여인이 타작마당에 왔다라는 거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And he told Ruth. 그리고 루스에게 말했습니다. Bring the shawl you are wearing and hold it out. 네가 지금 걸치고 있는 쇼를 내밀어라. When she held it out, 그래서 루시 그거를 내밀자, he shoveled 6 measures of barley into a shawl. 그녀의 쇼울에 그 보리를 6번 이렇게 측량해서 담아줍니다. And she went into the town. 그리고 자기 마을로 그녀는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사려깊죠. 아침까지 있었고 여기에 수확했고 여기에 이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풍성함을 함께 누렸기 때문에 룻너 또한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잔뜩 담을 수 있을 만큼 담아서 보냅니다.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운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여자라면 저도 평생 이런 남자에게 인생을 맡겼을 거예요. 요즘의 어떤 남녀 간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게참 좋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When she came to her mother-in-law, she said, 그녀가 이제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ow did it go, my daughter? 아, 그러자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 나에 따라. She told all that The man had done to her. 그러자 루시 보아스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말해줍니다. She said, He gave me these 6 measures of barley. 이렇게 그 6개의 측량된 그 발리, 보리 6개라고 할 수는 없죠. 여섯 그릇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For, 왜냐면 he said to me,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죠. Do not go empty-handed to your mother-in-law.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시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보리를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Then she said,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Wait, my daughter, until you know how the matter will fall. 자, 이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 네가 알 때까지 내 딸아 이제 잠자코 기다리도록 해라. For, 왜냐면 the man will not rest. 그 자는 쉬지 않을 것이다. Until he has finished the thing this day. 그가 오늘날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잠자코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룻이 보아스가 했던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그 유대 문화가 이스라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평안하나 하라 기다리라 절대 보아스는 이 일을 끝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도 룻도 이제 기대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보아스의 모습, 그리고 이방 여자이지만 이 룻의 이러한 행동, 너무 좋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 사사들이 다스렸던 이 시대는 정말 암울한 시대예요. 정말 안타까운 시대.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여러 번 확인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암울한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말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